보셨어요?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 기성될 줄은 몰랐네요.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셨어요?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니들 어떻게 여기에 돌아올 생각을 한 거야? 우리 가족이 살 곳은 우리가 정해요. 우리 결정에 당신 존재 같은 건 1%도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? 오늘은 초대한 분만 오는 자리라.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었어? 아님 누가 보냈을까? 나 역시 니들 궁금해서 온 거 아니야.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1%도 관심 없으니까 걱정 마. 난 내 아들만 찾아서 갈 거니까. 준영아! 준영아!